안녕하세요. 37, 34두 아들을 둔 중량구에서 온 엄재금입니다. 10월 4일 시행 방송된 청년 버팀목 전체자금 대출권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21년 6월 당시 청년 버팀목 전체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비교적 고금리인 일반 신용대출 1억 9천을 받아 전세 입주했습니다. 당시엔 2억대는 전셋집은 구할 수도 없고 집값이 엄청 올라 전세 물건도 품귀 현상이라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금 1억 9천을 합쳐 2억 5천 전세 약정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출 당시 3%는 넘지 않을 거라던 상담사 말과는 달리 변동금리로 3.5% 시작이었던 금리가 현재 5.8%이고 대출이자가 4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늘어나 생활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찰나 방송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이 증액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과 도시금융기관에 어렵게 어렵게 전화 연결하여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새로 이사를 하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 소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없고 계약이 끝나 만료 시점엔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을 다 갚고 다른 곳에 이사를 해 다시 대출 상품을 가입하거나 갱신이라면 전세금 증액이 된 액수만큼만 대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 청년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대출을 받을까요? 일시상환을 할수 있다면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끌로 집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환, 즉 대출상품 갈아타기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전세를 살고 있는 제 가정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청년들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러한 상품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등등 현실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계가 어딘지 모르고 어뜨거 있는 고물가에 거기다 무섭게 치솟는 이자라고 방송에 나오고 연말까지 빅스텝으로 한번더 이자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매일매일 갈등하는 시기인 2030 세대들. 열심히 살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증검다리 역할을 지금 당장 민주당에 앞장서 해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성실해라 가르쳐왔습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며 참 바보같이 살아왔구만. 요즘처럼 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정책 보완을 마련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30 세대들이 혜택을 봐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시길 애타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